중소제조기업의 전문 디자인팀을 따로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정부가 이러한 업체들을 돕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 플라스틱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도 환경 호르몬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내열온도 140도씨의 고기능성에다 디자인 요소까지 가미한 제품은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했던 제품보다 매출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업체는 산업부의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디자인 혁신 기업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생활용품이나 주방용품들이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고 저관여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에서 변별력이 있어야만 제품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중소 중견 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2캠퍼스에 구축된 센터에서는 산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이 융합된 제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이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 센터가 활성화되면 개별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 전체 제조업에 디자인이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주도 제조 혁신 센터 사업은 기업 유형별로 디자인업 혁신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전문 디자인 조직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디자인 컨설팅과 수요 맞춤 지원의 두 가지 트랙을 통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도 나왔습니다. 컨설팅 기업을 받은 기업이 90개사가 있었는데요. 매출이 30% 이상 성장했습니다. 고용 인력은 20%가 성장을 했고요. 그중에서 수요 맞춤 지원을 받은 40개사에 있는데 매출이 103% 성장을 했고요. 한편 센터 내부에는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전문 사진 촬영 공간, 3D 프린터 시제품 제작실을 갖춰 상품 기획과 홍보 등을 돕습니다. 기업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러한 전문 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